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. 아, 글쎄요, 예상대로네요. 네,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독하다, 쟤도. 남편이 불쌍하다 하시겠죠. 근데 싸움의 기술은 간단합니다. 지피 지기면 100점 100승이라 그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 저한테도 통용이 되는 게 저는 한계 갖고 뽀로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. 참아요. 세 개까지 참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저급한 말로 말공장에서 컸어요. 근데 이런 말을 훈련받은 제가 그 싸움에 그냥 나서질 않아요. 사전 연습을 합니다. 리허설 다 끝내놓고. 진짜요? 네, 이제 세 번쯤 이렇게 되면 내가 표정이 안 좋아지면 이제 쳐들고 들어오겠죠. 뭐 때문에 와, 화가 났어? 이렇게 한마디 할 때 이제 저는 그거를 줄줄줄줄줄줄줄줄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. 결혼기념일 생일을 수도 없이 잊어버려요. 그럼 어떤 여자들은 여보 내 생일 내일 모레 이러지 않습니다. 저는 한 달 전까지만 알고 있었던 남편이 당일날 또 까먹고 있어요. 예, 참아요. 참고 저녁까지도 아무 말 안 하면 1년이 저는 편하네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섭기까지 하지만 일단 싸움할 때는 예, 이렇게 이겨두는 것도 다음에 할 말 못하게 해서 자기 꼬랑지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. 아, 연습하세요. 약점을 딱 가지고 있는 거군요. 네. 이길 싸움만 하네, 그러니까. 아니죠. 이길 싸움, 그쪽도 네 번, 다섯 번을 참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자란 동물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. 바로 그리고 한 번 싸우고 잊어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총알이 있을 수가 없어요. 예, 그리고 금방 욱하기 때문에 그걸 잘 참지 못합니다. 거기다가 아나운서도 아니에요. 어떻게 이기겠습니까? 여보 맨날 져줘야 되겠어. 그게 당신 팔자야. 아니 근데 아까 이렇게 연습 리허설을 한다는 건 어떻게 진짜 소리를 내서? 소리를 내서요. 우리 남편이 오기 전에 제가 안방에서 있다 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. 당신 내가 이거 하나 갖고 이러는 것 같아. 지난번엔 왜 그랬어? 내가 이것만 참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내가 그것 때도 내가 난감했는데 참은 거야.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가정경제를 움직이고 이렇게 하겠어 하고 연습을 하죠. 그럼 연습한 사람 어떻게 이기겠어요? 저는 오영실 씨에게 제 남편을 일주일만 빌려드리고 싶네요. 많이 고치게? 아니요. 우리 남편은 네. 싸움이 안 돼요. 내가 총알 안에 대포를 갖고 있어도 저쪽에 싸울 의사가 없는데. 아, 싸울 의사가 없으니까. 없어요. 예. 네. 뭐 정말 뭐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사실 이거 아닌 거 아니야? 저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눈빛이 몽롱해져요. 들은 척을 안 해요. 그리고 신문을 본다든가 리모컨을 계속 흔들리다든가 대꾸를 전혀 안 해요. 그 사이 저는 막 모노드라마를 막 하죠. 그런 말 하는데 이게 뭐 해야 돼? 뭐 반응이 오고 왜 그만 일을 화를 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싸움이 되는 거죠. 근데 혼자서 말하는 게 얼마나 처량해요. 그냥 그 상태에서 아, 저 사람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저 혼자 뭐 기승전결 혼자 찍고 하는 거죠. 뭐 우리 싸움꾼 오영철 씨께서는 이런 상태를 만난다. 만약 말을 안 한다. 초반에는 저도 답답했어요. 우리 남편은 늘 얼굴이 온화해요. 근데 저는 무슨 일이 당해서 화가 나 있으면 같이 좀 흥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그게 뭐 그렇게 화낼 일이야. 그러니까. 이런 식인 거죠. 그야말로지. 예,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벽과 사는 것 같았는데요. 어떨 때는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 남편도 슬슬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잖아요. 그럼 제가 화나지? 화나지? 화내봐! 화내봐! 진짜 화를 돋구는구나. 그랬더니 벽을 한번 빡! 치고 가더라고요. 아니 부부싸움 진짜 아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니다. 이기는 게 이기는 거다.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남편이나 부인이나 누가 이기는 게 좀 마음 편하세요? 결혼생활 19년이잖아요. 네네. 저는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. 15년을. 근데 제가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. 옳다고 생각한 것뿐이지. 그러니까 요즘은 그 반성을 많이 해서 한 3, 4년 거의 싸움을 안 하는데요. 며칠 전에 이제 무슨 과자를 가지고 와이프랑 큰애랑 싸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큰애가 잘못한 걸 알려줬는데 와이프가 투덜대면서 하는 말이 아, 저 누구 닮아서 저래 그래요. 아니 사춘기랑 갱년기랑 싸우면 남편이 진다는 말인지 그 자리에서 알겠더라고요. 아니 엄마랑 딸이 싸우다가 갑자기 누구 닮아서 저래 하면서 화살을 나한테 치더라고. 그러다가 이봐 잠깐만
둘이 해결해. 왜 갑자기 이 문제에 내가 나와? 쟤 누구 닮았겠어? 부모의 자식이니까 부모 닮았겠지. 여기서 문제는 나는 없는데 왜 갑자기 나를 걸어? 그랬더니 워낙 자기한테 당한 게 많아서 그렇다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많이 져줄 생각이에요. 아, 그래요? 저는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건 좀 논쟁을 할지언정 부부 싸움 자체가 지는 거예요. 그 싸움이 예, 싸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화내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. 사실 남자가 이겨야지 집안이 편하냐, 여자가 이겨야지 집안이 편하냐 또 보니까 내 우리 집안을 보면 남자가 이겨야지 집안이 편해요. 왜요? 정말요. 아내가 이기잖아요. 예. 아내가 이겼다는 얘기는 남편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. 그렇잖아요. 그 남자는 또 오래 가지 않잖아요. 그 마음이. 풀리죠. 네. 그런데 여자가 꽁하고 만약에 오래 가면요. 집안이 어려워요. 근데 맞아, 맞아. 어두워요. 아니 그게 있잖아요.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내에게 져주셔야 되는 것이 아내들은 남편들은 바깥에서 져주죠. 네. 져주면 네. 그러면 져주잖아요. 네. 그럼 여자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안 한다니까?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니까? 져주면 진짜 너 한번 당해봐. 아니,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누구나. 이런 방역이 없다. 너 황금알 가자. 왜 잘 계신데, 여기? 황금알 치는데 말이 좀 돼. 아니, 왜냐면 남자들은 네. 사회생활도 하고 뭐 수시로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여자들은 가정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남편이에요. 아이한테 엄마가 이기는 거 아니죠. 야단치는 거지. 그러니까 천하의 변호사라 하더라도 남편한테 조금만 뭐 야단 맞으면 이제 깽깽깽 거르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자존감이 제일 상하는 게 남편으로부터거든요. 아 저도 바깥에서 브라블 얘기해도 아무 취지 않은데 뭐 제가 살이 쪘어도 그냥 살쪘나 봤는데 정말 저게 관심 없는 제 남편이 보더니 야, 70 나가나? 미치겠다. 네, 너무 상처받고 어떻게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. 아침 멘트가 좋아. 상처 줄 줄 알아. 네. 정말 잘 안 보는데 뭐 이거 보고 있다가 동치미가 정말 잘 안 보여 보다가 막 보더니 진짜 오영실 마담 잘하네. 그래놓고 그럼 잘하네 그럼 시청자로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, 이래요. 이게 자, 근데 제가 하면서 역할도 다르고 여기서 내가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. 말 많이 한다고 출연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할 때 싸우고 이기고 문제가 아니라 제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아내들은 든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아내들은 싸우고 집에 있잖아. 네. 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 아니 우리가 시어머니랑 싸워서 이기겠어요. 시누이랑 싸워서 이기겠어요. 올케랑 싸워서 이기겠어요. 이겨봤자 무슨 도움이 돼요. 근데 남편에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이거니까 저는 이제 신혼부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확실히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해도 연애할 때 싸움의 기술하고 이 결혼해서 그러니까 부부 간의 싸움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너무 웃긴 게 둘이서 괌으로 휴가를 갔어요. 3박 4일을 짧게 갔는데 길에 이제 둘이 놀러를 갔으니까 둘이 바닷가에서 사이좋게 칵테일을 한잔 먹고 신혼이니까 룰루랄라 뭐 음사에서 술도 좀 치고 가위바위보 해서 뭘 때리고 이걸 했는데 신랑이 정말 너무 세게 이게 진심. 장난 정말 딱 소리가 날 때인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 거리에서 욕한 거 아니야? 아! 이렇게 정말 어디 폭행을 아! 이렇게 하니까 신랑이 너무 자기 놀란 거예요. 내가 사과해. 빨리 사과할까? 미안. 영혼 없이 사과하지만 진짜 사과해. 야 미안하다고 했잖아. 그게 사투리 있으니까 미안하다 했잖아. 그게 미안하다는 사람의 태도에 내가 우니까 신랑도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. 먼저 호텔을 가버리는 거예요. 나를 안 풀어주고 너무 분한 거야. 내가 정말 짐을 다 쌌어. 다 싸가지고 또 쿨해 보려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나 정말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어. 혼자 눈물을 정말 빌어내요. 지금 것처럼 내가 난 너무 슬픈 거 막 별의별 매니저한테 뭐라고 얘기해. 엄마는 어떻게 보지? 짐을 막 하시지만은 또 호텔 가 한인 택시 좀 불러주세요. 한인 택시 아저씨가 왔어요. 뒤덮고 정말 사이있어 보이게 스카프로 이렇게 공항 비행기가 근데 아저씨가 안선영 씨 맞아요. 제가요 이렇게
이렇게 이마가 빨개지겠다고.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보다가 공항이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저씨가 일부러 그게 막 비행기가 12시 반 비행기 12시까지 늦어도 공항에 가는데 아저씨가 일부러 천천히 반대쪽으로 가셨대요. 나중에 저 선영 씨 사실은 지금 가도 비행기 못 타요. 반대로 와가지고 그냥 저기 방송 보고 참 좋아하는데 소주나 한잔해요. 나한테 그래서 나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본 한인택시 아저씨야. 진짜? 문을 떠보니까 신랑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. 아저씨가 호텔 찾아가서 우리 방을 알아내서 그 시큐리티한테 연락을 다 해서 저희 신랑 깨워가지고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울었고 이렇게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거 이렇게. 어떡해. 나 어떻게 누웠어? 잘한다. 그러면 신랑이 배 안 고프나? 겁나 고파. 뭐 먹을래? 그래서 스테이키 이래서 또 둘이 손잡고 나왔을 때 하긴 했는데 정말 그 아저씨 아니었으면 그냥 그 비행기 타고 괜히 고집부려 갔으면 그게 이유가 돼서 커지지. 예, 싸움이었는데 자존심이 들어가는 거지. 전쟁도 보면 사실은 기억도 안 나지만 아주 작은 걸로 시작이 돼서 죽이려고 그러잖아. 그다음에 이제 싸움하면서 이제 샨들리에 몸을 날리면서까지 이제 서로 부부싸우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남자는 여자한테 손을 탁 얻는데 죽으면서 부부싸움으로 죽어요, 영화에서. 근데 여자는 탁 치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정말 그 부부싸움이 아주 작은 거 살다 보면 작은 건데 그랬던 것 같아요. 남자는 갑자기 저렇게 아파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여자가 원하는 건 아파? 어머 나 미쳤나 봐! 어머 왜 이래! 맞아요. 이랬으면 그 미안하다 사과해서 그걸 느껴지면 그만인데 남자는 남자대로 당황해서 뭐 이런 걸로 저렇게 화를 냈지? 이러다 보면 저렇게 이혼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딱밤 때문에? 딱밤 때문에. 있었나요?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? 이 사소한 일로? 사소한 일로 해가지고 자존심 싸움하는 건 맞아. 굉장히 많죠. 그러니까 얘 들어보면은 뭐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왔는데 그 병원비를 남편이 아깝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20년 30년이 무너지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사소한 게 그렇죠. 저도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빨래를 일요일 날 세 번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제가 해서 널고 두 번째는 이제 애들을 어디 데려다 줘야 돼서 저희 남편한테 좀 널어달라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정말 갔다 왔더니 저희 남편이 널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밤에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세 번째가 됐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 좀 도와줘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내가 아까 그거 널었잖아! 내가 두 번째 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. 그냥 그날 밤에 저도 눈이 붓게 울었어요. 진짜. 아,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이렇게 안 나오고? 정말 사소한 건데 그거 하나가 그렇게 서운하니까 그러니까. 나도 뭐 제가 전주에는 내가 혼자 다 했고 그날도 내가 다 시킨 것도 아니고 세 번 중에 한 번 시킨 건데 그거 자기가 도와줬다고 저한테 그럴 땐 정말 서럽죠. 서럽죠, 서럽죠. 예. 지금 생각하면 되게 사소한 싸움이었죠. 네. 뭐 정말 결혼해서 우리 아내가 방귀 뀌는 손 방귀 뀌는 거 보고 정말 놀래가지고 김세아 씨가 만약에 내 방귀를 낀다고 생각해봐. 저렇게 예쁜 여자 방귀를 끼면 막 충격이잖아요. 저희 아내가 이뻤으니까 방귀 끼니까 막 그 늘 이렇게 실망감. 그 실망감에 내가 막 화나고 이혼해야 된다고 막 진짜 그랬어요? 진짜 그랬어요. 도저히 못 산다고. 너 이혼해. 정말 이혼하려고. 방귀 끼는 여자라면 못 살아. 근데 아니 방귀 낄 수도 있지 왜 그래? 막 대들더라고. 아니 그러면 생리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이 여자 봐라. 난 그 상식이 말이 안 됐거든. 어떻게 되더라? 미안하다고 그래야지. 그 각방을 썼었어요. 방구 때문에? 방구 때문에. 근데 결국은 이게 뭐야. 결국은 진짜 그래요. 결국은 아내가 3일 만에 자기도 자존심 있으니까 난 생리적으로 일부러 낀 게 아니고 나왔는데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고 나는 일시적으로 이해가 안 됐고 여자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방구 끼는 게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까 대립을 하다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무슨 얘기? 얘기할 거 없어. 이혼해. 그러니까 얘기하고 이혼하자고. 그래? 그럼 얘기해. 막 울더라고. 아내는 잘 울어요. 막 울면서 두 번 다시 방구 안 끼고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